오산고등학교 2020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풀이하겠습니다. 1번. 일단 유리화를 할 거니까 유리화를 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되죠. 그럼 곱하면 합차니까 분모는 x 더하기 3에서 x를 뺄 거니까 3분의. 분자는 앞에는 루트 x 더, x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x를 곱해야 되고, 뒤에는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x를 곱해야 되는데, 가운데 빼기가 있으니까 부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지어지니까 3분의 2 루트 x,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FA를 구하래. 그럼 FA는 여기다 A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제 FA는 2A 플러스 1이지. 그럼 이거 X 자리에 다시 얘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정리를 하면 6A 플러스 3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1이죠. 얘가 답이 10이 돼야 되니까 6A는 9, A는 2분의 3.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Y 자리에 Y 플러스 3,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어야 되죠. 부호를 바꿔서. 얘가 마이너스 1, K를 지나간대. 그러면 여기 플러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고, Y에다 K를 집어넣고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6. 2번이 정답. 집들이에 초대받은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각각 이제 가기로 했는데, 2명 이상 동시 도착하는 경우는 없고, 처음 또는 마지막에 여자가 도착하는 경우에서. 그럼 이게 또는이 나오면,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가 도착하거나 마지막에 여자가 도착하거나 아니면 둘다 여자가 도착하거나 이건데, 이게 적어도 하나가 양, 이렇게 양, 이게 적, 또는은 합집합이라 적어도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처음이나 마지막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여자인 거. 그러면 반대되는 사건은 뭐냐 하면 모두 남자인 거야, 남자. 이제 전체부터 구하면 전체는 5팩토리얼이죠. 120 가지고. 그럼 이제 모두 남자인 경우 여기 남자를 먼저 세울 거야. 남자를 세우는 경우는 2 곱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여자를 여기다 세우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니까 얘가 6이죠. 3 곱하기 2. 그래서 12를 빼는 거니까 10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그러니까 지금도 남학생, 여학생 합해서 8명의 동아리에서 대표 4명을 뽑는 건데,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이란 말의 반대말은 모두 여학생이야. 모두 여학생. 그럼 전체에서 모두 여학생 걸 빼면 된다고. 그럼 8명 중에 4명 뽑기 하고 있는데, 여학생이 N명이라고 치면 그 N명 중에서 4명을 고르는 숫자를 이렇게 빼면 얘가 답이 55가 돼야 된다고. 8 컨벤션 4를 계산해야 되겠네. 8, 7, 6, 5, 4, 3, 2, 1. 지우고, 지우면 70. 따라서 지금 N 컨비네이션 4가 15가 돼야 되죠. 15. 6 컨비네이션 4가 6 컨비네이션 2와 같아서 15죠. 따라서 N은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NP2는 N부터 점점 작게 두 개를 곱하는 거고, N-1, 컨비네이션 2는 N-1부터 하나 작게 N-1을 곱하고 나누기 2팩을 해야 되고, 얘는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게. 양변에 2를 곱하면 2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제 전개를 합니다. 2n 제곱 마이너스 2n. 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n 제곱이 하나 지워지고 2n 제곱이 남았고, 그 다음에 3n 넘어가면 2n이니까 마이너스 8n. 그래서 2n으로 묶으면 n-4가 되겠죠. 답이 0 또는 4. 자연수니까 4가 정답. 7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겹쳐지는 거는 여기 앞에 숫자도 절대값이 1이어야 하고, 여기 앞에도 절대값이 1이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얘는 2여서 안 되고, 얘도 앞에가 2여서 안 돼. 얘는 1, 마이너스라고 1이니까 되고. 여기는 2분의 1이긴 하지만 2분의 1을 집어넣어 버리면 4분의 1로 들어갈 거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x. 그러면 x 앞에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얘도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럼 8번. 서로 다른 6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넣을 거래. 6개의 상자 A, B, C, D가 이렇게 있습니다. F까지.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빈 상자가 4개가 되니까 이제 들어갈 상자 2개를 먼저 골라야 돼. 6개 중에서 2개의 상자를 골라.
그러면 얘가 6, 5 나누기니까 15가지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A, B를 골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서로 다른 공 4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공이 고를 수 있는 게두 가지고 A나 B,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 공도 마찬가지. 16가지야. 근데 여기에서는 빈 상자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 A, B 하나씩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둘다 여기에, 그러니까 4개 공 여기다 들어간 경우가 있고 여기다 들어간 경우가 있지. A에 다 들어가거나 B에 다 들어간 경우엔 두 개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14를 곱해야 합니다. 210, 그래서 4번이 정답. 그럼 9번. 자, 2,1을 지나고 일단 대입을 할 거고, y는 2는 점근선이란 말은 y축의 방향 평행이동인데, 이 함수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말은 이게 점근선이 돼야 되니까 m이 2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글자가 이제 n 하나 남았으니까 2,1을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하면 3 플러스 4 플러스 n. 따라서 n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제 y는 식이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이 되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은 양끝점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발생하기 때문에 0,5, 5,의 y값을 찾는 거야.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5를 집어넣으면 6분의 5를 집어넣으면 9, 2분의 3. 얘가 최소, 얘가 최대. 두 개의 합을 구할 거니까 2분의 1,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자, x제곱, 이게, 4분의 1 x제곱 더하기 a가, 4분의 1 x제곱 더하기 a가, 일단 a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지금 범위가 다 양수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양수쪽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죠. 이제 y는 x를 이렇게 그릴 건데 얘랑 서로 다른 두, 그러니까 역함수가 두 개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안 만나면 안 돼. 안 만나면 안 되니까 그림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에서 이렇게 만나야 하는 거야. 결국은 얘랑 x랑의 답이 음이 아닌 실근, 그러니까 0 이상의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0 이상의 음이 아닌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0 이상의 음이 아닌 두 실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는 x를 쓰겠죠. 똑같이 그냥 는 x를 씁니다. 그럼 4분의 1 x제곱 더하기 a는 x 이렇게 쓸 거니까 양변에 4를 곱하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하고 얘네들이 다0 이상의 근을 가져야 하는 거야. 0 이상의 근. 따라서 우선은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4분의 D를 하면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양수가 돼야 돼. 따라서 A는 1보다 작아야 해요. 서로 다른 두 음이 아닌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합도 음이, 이렇게 하면 4죠 지금. 합은 4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하면 4가 됐고 곱도 양수가 돼야 돼. 근데 음이 아닌 숫자이기 때문에 얘 곱이 A분의 C가 이렇게 쓰는 건데 얘가 0 이상이 돼야 된다고. 음이 아닌 실수 여기 는이 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0부터 얘랑 얘랑 연립을 하면 0부터 1까지. 근데 1은 포함이 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자, 삼각형에서는 일단은 이게 제일 큰 얘가 무슨 말이냐면 제일 큰 숫자가 뭐 11이 되는데 나머지 5, 6 이렇게 더하면 이건 뭐가 되지 못하지? 얘가 더하면 10이니까 삼각형이 되지 못하지. 여기 5하고 6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두개 더한 게 얘보다는 커야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그래서 A가 이제 가장 큰 숫자인데 A는 11은 안 되고 이제 10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야. A가 10이 되면 이제 순서상을 써보겠습니다. 12가 돼야 되니까 B는 10부터 쓸수 있겠죠. 요렇게. 그럼 더 해서 12가 되는 걸 계속 써야 되니까 여기는 9, 8, 7 이렇게 가고 여기는 3, 4,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6, 6까지 가겠네. 이렇게. 여기 앞에 다 10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답이 됩니다. 순서상이. 그다음에 9일 때도 마찬가지. 9부터 하면 얘가 18이니까 얘가 이제 13이 돼야 되니까 여기 이제 4가 있겠죠. 그럼 여기 8, 7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는 5, 6 이런 식으로 가고 이제 그 다음 가면 이제 뒤에가 C가 더 커져 버릴 때문에 안 되겠죠. 이렇게 세 개를 찾고. 그 다음에 8일 때는 8, 8이 16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7.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 숫자는 7, 3개 더해도 2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이 될수 없죠. 그럼 이제 만족하는 거는 얘가 1개, 4개, 그럼 여기 5개. 그럼 전체 10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9칸으로 있는 진열장에 6개의 알파벳을 배열을 할 건데, 1층에는 3개, 2층에는 2개, 3층에는 1개를 배치를 한대. 그럼 일단 1층에 배치할 거 3개를 골라요. 알파벳 중에 3개를. 그리고 나서 나머지 3개 중에서 2층에 갈거 2개를 고르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3층에다 배치를 할 거야. 이게 3층에는 뭐, 1컨비네이션인데 뭐 의미가 없죠. 어쨌든. 그럼 이제, 이 1층을 배치하는 방법은 DF가 3팩토리얼이지. 그 다음에 CB는, 2층에 CB를 결정하는 방법은 일단 C가 들어갈 걸 고르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갈 걸 고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는 이렇게 A가 있는데, A가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3, 이렇게.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654, 31. 654, 31. 얘가 20가지. 얘는 3가지. 얘 하나, 6.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3, 18. 이렇게. 얘가 얼마입니까? 60이니까 360, 60이니까 360이죠. 곱하기 18. 68, 48, 38, 24, 28, 36. 6480. 그래서 648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자, 지금 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x-3분의 여긴 2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8이죠. 지금 이게 그림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을 하고,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을 하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게 8이니까, 양수니까. 우리는 5보다 클 때만 그릴 거니까 5를 집어넣으면, 5를 집어넣으면 얘가, 4, 2니까 4 플러스가 6이죠. 5,6. 이제 여기 5,6이 있고, 여기서 그러면 요렇게 그릴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요 그래프는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해서 평이동해서 이제 그려야 하는데, 문제는 치역이 2 이상이니까, 어쨌든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 4분의 6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지금 문제가 여기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를 이렇게 메꿔줘야 하는 거야. 따라서 이 함수가 5,6을 지나가야 하는 거야. 얘가 5,6을 지나가야 한다고. 그래야 여기가 메꿔져서 치역은 2, 여기 2보다 큰데 그려지고 있잖아. 2보다 큰데 그려지고 1대1 대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5,6을 지나가니까 여기가 5를 집어넣으면 m이 6이란 얘기네. 이렇게. 일단 6. 그럼 이제 F4를 구해야 되겠죠. F4는, 그러니까 범위가 여기니까 4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6이니까 7이 되겠죠. 그러면 F에는 4, 7, 28에서 답이 4가 되는 걸 찾아야 되네. 지금 밑에가 4가 되는 경우는 없죠. 여기가 이게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수 없어서, 그러면 앞에 있는 얘가 답이 4가 되어야 하는 거야. 여기다 N, 뭐, 글자로 N으로 쓰든 X로 쓰든, 그러면 2n 플러스 2가 넘어가면 4n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14. 따라서 n은 7.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의 방향 2만큼 평이동을 해서, X축의 방향 2만큼 평이동을 해서, 우리는 플러스의 그래프니까 1, 4분면과 4, 4분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릴, 뭐 이렇게 그릴 거죠. 그릴 건데, 이제 X는 A를 그리래. X는 A는 A가 2보다 큰 실, 여기가 2니까 2보다 큰 실수가 여기에 이렇게 X는 A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X는 A가. 그리고 마이너스 x도 그리죠. 마이너스 x는 이렇게 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 마이너스 x를 그렸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x를 이렇게 그렸는데, 어쨌든 여기 만나는 점은 각각 pq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피해 좌표를 쓸 거야. 피해 좌표는 2, 여기다 이제, 아, A, 여기다 A를 집어넣은 거니까 A-2분의 4가 돼야 돼. Q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고. 그럼 우리는 PQ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돼. A-2분의 4에서 마이너스 A를 뺄 거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 A가 2보다 클때 최대 최대값은 이제 산술기하를 하라는 얘기죠. 산술기하를 하려면 여기 분수 모양을 바꿀 때 분모가 없어져야 돼서 여기 A 빼기 2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없었던 마이너스 1을 써서 플러스 2를 써야 되겠죠. 산술기하, 얘가 산수, 루트 안에 들어갈까? 루트 안에 들어가면 2 루트 곱하면 4 플러스 2. 얘가 2니까 4 플러스니까 최소값은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 자, 15번. A에서 A로의 함수인데, 지금 1대1 되니까 하나씩 연결이 돼야 되고, 지금 이게 6개 차이 나는 게 1하고 7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N이 1일 때, 그러니까 F2-F1이 6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이 2일 때 하면 이렇게 F3-F2가 6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 대입할 수 있는 건 6까지밖에 대입을 못 하죠. 이렇게. 그럼 이제 n이 될수 있는 1부터 6까지가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어. 근데 각각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할 건데, 1, 2, 3, 4, 5, 6, 7. A에서 A는 여기도 1, 2, 3, 4, 5, 6, 7. 예를 들어, 지금 F2-1이 6인 경우는 얘가 6이 되는 게7 빼기 1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요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럼 나머지가 이제 3, 4, 5, 6, 7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연결이 돼야 되지. 1대1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3이 고를 수 있는 게 5개, 그 다음에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간다고. 그럼 요런 경우에 이제 120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경우도 120개, 얘도 다 마찬가지 120개. 그럼 6, 각각 경우에 120개씩 있다고. 그래서 720까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유리함수를 그릴 건데, 1부터 3까지만 그릴 거니까, 1, 얼만지 하고 3, 얼만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5. 그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9. 4분의 9. 얘가 4분의 10이니까 이게 더큰 숫자죠. 그림이 1, 4, 2분의 5, 그 다음에 3, 4분의 9,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여기. 얘가 1, 2분의 5. 3, 4분의 9. 그럼 이제 X축, Y축이 있겠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A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그렸을 때 얘랑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말은, 한계되는 상황이 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지나가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지나가는, 요점을 지나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똑같은 모양인데 평행이동에 따라서 뭐 요렇게 하고 요렇게 사이에 존재를 해야 요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지난다. 요 얘기야. 그럼 1,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2분의 5는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 양변을 제곱하면 A 더하기 2가 4분의 25. 그럼 A는 넘어가면 4분의 8을 빼는 거니까 4분의 17. 이제 첫 번째 정답을 찾았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하나가 최대값, 최소값이겠죠. 3, 4분의 9를 집어넣어야 돼. 4분의 9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으면 6 플러스 A. 양변을 제곱하면 A 플러스 6이 16분의 81. 넘어가면 빼기 6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16분의 96이죠. 16분의 96이니까 마이너스 10, A는 마이너스 16분의 15.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럼 합을 구할 거니까 얘 통분하면 4분의 17, 얘를 계산을 하는 건데, 통분하면 16분의 4 곱하면 47, 28, 68. 그래서 16분의 5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 17번, 1부터 32까지의 정수 중에 서로 다른 세 정수를 뽑았을 때, 세수의 합이 3배수. 3배수가 나오면 선생님이 답을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숫자들을 배치를 하라고 했죠. 공통점들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거고, 여기 마지막 숫자 30이고, 29, 28, 31, 32, 이렇게 배치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나머지가 1인수들이고, 여기 나머지가 2인수들, 여기 3배수인 수들인데,
요 중에서 세 개를 고르면 어떤 거, 여기 그다음 숫자 7이잖아. 어떤 거세 개를 골라도 합이 3배수가 돼. 여기서 세 개를 고르면. 그럼 이게 1부터 2, 이게 3부터 30까지가 이게 3배수 10개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10개, 여기까지는 11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11개 중에 세 개를 고르면 돼. 나머지가 2인 숫자들도 이렇게 뭐세 개를 고르면 다2 더하면 6이기 때문에 얘도 3배수가 돼. 여기 11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도 돼. 그리고 여기 10개 중에서 3개를 골라도 돼요. 3배수끼리니까. 그리고 끝으로 각각 하나씩 골라도 돼. 1, 2, 3 이렇게. 1, 2, 3. 그러니까 1, 2, 3 더하면 다, 얘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니까 얘가 3배수. 얘도 그럼 3배수. 그래서 더하면 3배수가 된다고. 그럼 여기서 하나를 고르고, 가운데서 하나를 고르고, 끝에서 하나를 고르고, 얘네들을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일단 11 컨비네이션 3은 11, 19, 321. 얘가 3이니까. 이런 게두 개죠. 곱하기 2할 거니까. 앞에 330. 얘랑 얘랑 더한 게 330입니다. 10 컨비네이션 3은 19, 8, 321. 얘가 4고, 얘가 3이고, 120. 얘는 11 곱하기 11, 121이고, 얘는 곱하기 11, 1120. 얘네들 얘랑 얘랑 더하면 450이죠. 근데 이제 450을 더하면 되니까 1660. 정답은 166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의미 아닌 정수는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 1, 2, 3, 4, 이렇게. 이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2021을 보니까 여기까지 가면 돼. 일단 0이 0이 아니어서 0을 일단 구해, 00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00을 집어넣으면 F0 곱하기 F0은 F0 더하기 F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A면 얘는 A 제곱이고, 여기는 2A지. 그럼 넘어가면 A 제곱 마이너스 2A가 0이라,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0 또는 2. 근데 얘가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F0은 2가 돼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F0이 2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0하고 2를 대입해 보죠. 0하고 2를 집어넣으면 F0, F1. 그러면 얘는 더하면 1이고, 그 다음에 빼도 1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1, 여기다 0 집어넣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 F1은 찾았구나. F1은 찾았으니까 필요가 없겠네요. 어차피 맞겠죠.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1 더하기를 하면. 그다음에 1하고 2를 집어넣어보겠습니다. 1, 2를 집어넣으면 F1 곱하기 F1은 F2 더하기 F0이 되겠네. 따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야. 규칙대로 찾아서. 여기는 F1 곱하기 F1이니까 F1이 2니까 그냥 1이고, F2는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거고, F0은 플러스 2인 거야.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답이 순서대로 2하고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가고 있죠. 다시 이제 3을 찾아야 되겠죠. 3을 찾으려면 F1하고 3, 2하고 1 집어넣으면 되나? 2하고 1을 집어넣어보죠. 그러면 더하면 3이고, 빼면 1이고. 이렇게, F1이 1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F2는 마이너스 1이었고, 그러면 F3은 0이 되겠죠. 아, 얘가 1이었구나. 얘가 1이 넘어가면 F3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4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3하고 2를 집어넣을 거야. 3하고 2를 집어넣으면 F4, 그 다음에 F2 빼면. 이게 F1이 2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 결국은 이게 F4가 F3에서 F2를 빼고 있는 거야. 그래서 F3이 마이너스인데 얘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같은 방법으로 이제 4하고 2를 집어넣으면, 근데 F1이 1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 여긴 F5고 얘는 빼면 F3인데, 얘 넘어가면 이제 빼기니까 F5는 F4에서 F3을 빼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게 F0부터 시작한 거죠. F0, F4, F5는 그럼 여기서 얘를 빼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지.
그 다음 같은 방법이 여기서 예를 빼는 게 답이 2가 돼야 돼. 다시 얘에서 예를 빼니까 1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 이제 반복되는 구간을 이렇게 찾아버린 거야.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6개가 얘가 지금 F1, F2, F3, F4, F5.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가 0일 때는 답이 2인 거고, 나머지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1, 나머지가 2면 마이너스 2. 얘가 뭐 이게 여섯 번째 이게 F7, F8, F9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F2021을 찾아야 되니까 얘를 6으로 나눠봐야 되겠죠? 6, 3, 18, 41, 6, 6, 36, 나머지가 5. 나머지가 5이니까 다섯 번째인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속 1번. 3개 IT 회사와 3개 통신 회사, 4개 건설 회사에 각각 적어도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서 4개의 입사원서를 내는 거래. 그럼 첫 번째 상황, 각각 하나씩이니까. 첫 번째 상황은 IT 회사가 2개, IT가 2개, 나머지 하나 한 개. 인 경우니까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고, 나머지 3개 중에서 1개, 그럼 4개 중에서 1개를 고르면 돼. 이렇게.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36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통신 회사가 두 개를 원서를 집어넣는 경우야. 나머지 한 개. 통신 이 경우가 이렇게 된 거야. IT에 2개, 통신에 2개 이렇게. 그러면 IT는 1개여야 되고 통신에 2개여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개여야 하니까 어차피 답이 똑같네요. 36. 다음 세 번째는 건설회사가 2개가 돼야 돼. 건설회사가 2개, 나머지가 1개씩. 그럼 건설회사 중에 2개를 고르고 나머지는 1개씩 고르고 이렇게. 그럼 얘가 4, 3 나누기 2니까 6이죠. 6 곱하기 9니까 6, 9, 54. 얘네들을 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6 플러스 36 플러스 54. 126이 정답이 됩니다. 논술형 2번. 문제를 잘 읽어야 해요. 두 자연수, N하고 K가 자연수래. 근데 지금 F1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 볼 거야. 첫 번째 N이 1일 때, N에다 1을 대입하면, F1 더하기 K가 2F1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여기도 물론 K, N에다 1 집어넣어야 되니까, 1 집어넣으니까 K, 1 집어넣으면 3이 되겠죠? 그러면 K에다 1, 2, 3을 대입할 수 있다고, 상황이. 따라서 이제 K에다 1, 2, 3을 대입할 거야. K에다 1을 대입하면, F2는, F1이 1이죠? 1이니까 2 플러스 1, K가 1이니까 3이 되고, K에다 2를 대입하면, 얘는 F3이 될 테고, 얘는 2 더하기,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K에다 3까지 대입할 수 있죠. 3을 대입하면 F4는, 여기 어차피 마찬가지 2고,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겠네. 그럼 일단 N에다 1 대입하면 끝이 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N에다 2를 대입하겠죠. N에다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이 4니까 4 더하기 K는 2F2 더하기 K. 얘는 1부터 2집어넣고 5까지. 이제 다시 K에서, 여기 이제 다시 요 식에, 지금 주어진 식에다가 K에서 1부터 5까지 대입하는 거야. K에서 2를 대입하면 F5를 구하는 거고, F2가 3이기 때문에 6 더하기 1 이렇게 가겠죠. 7.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갈 거야. F, 이게 5개를 대입할 거니까 F9까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6 더하기 2니까 얘는 8. 이제 점점 하나씩 커지겠죠. 같은 방법으로 F7은 9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F8은 10. F9까지 찾을 수 있죠. K에다 5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얘는 11. 이렇게. 우리가 이제 10 이하가 되는 거니까 일단 10보다 커진 게 11이 커졌네. 그럼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돼요. 이제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뒤쪽에서 답이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는 자연수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N에다 3을 대입하겠죠. 3을 대입하면 F9 플러스 K가
EF3 플러스 K. K는 1부터 3 집어넣으면 6이니까 7까지. 그럼 이제 여기다 다시 이제 K에다 1부터 대입할 거야. K에다 2를 대입하면 F10이고, F10은 F3이 4죠. F3이 4니까 여긴 8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N9. 그럼 F11은 얘가 10이 돼야 되고, 8 플러스 2니까 F12는 11 이렇게 될 거야. 여기 7 대입할 거면 F16까지 이렇게 갈수 있어. F16까지. 16까지. 그러면 여기다 16이 되려면 6을 더하면 되니까 여기 15가 되겠죠. 15. 그럼 일단 여기까지 찾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뭘할 거냐면, K에다가 N에다가 4를 대입을 할 건데, 대입하면 F16 더하기 K는 EF4 더하기 K랑, 근데 F4가 5죠. F4가 5니까 얘는 이제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F17부터인데, 17은 여기가 오니까 10 더하기 1부터라 얘는 11부터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쪽에선 더 이상 10 이상의 숫자, 10 이하의 숫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10이 되는 마지막 숫자는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2회에서 같이 FA는 10을 만족하는 최대의 자연수는 11이 정답이 됩니다. 11.